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도 연료체 이동 해상 및 설계 2조 발표를 맡은 손원길 신호준입니다. 먼저 목차를 간략히 보시고 주제 소개 및 선전 배경을 소개하겠습니다. CPU로 대표되는 발열 전자기기 부품 냉각은 전자기기 수명에 영향을 끼치는 매우 중요한 간증사입니다. 이미 시중에는 좋은 성능을 가진 고사양 쿨링 팬및 히트싱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형상은 사각형 핀이나 기둥 핀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2조는 생제 모방을 적용한 후 CFD 해석을 통해 형상에 따른 성능 분석 및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CPU 냉각 원리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CPU에서 열이 발생하면 전도 현상으로 히트싱크로 열전달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 쿨링팬에서 바람 발생으로 대류 현상으로 냉각 현상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핀과 공기 접촉 면적이 넓고 재료의 전달성이 좋고 바람 속도가 빠를수록 냉각 효과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는 자연 모방 사례에서 물총사의 부리 모양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기존 사례에서는 물총사의 부리 모양을 적용하여 고속 열차의 소음 감소 및 속도 상승을 개선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리 모양을 핀의 모양에 적용하여 기존 핀들과 비교하여 성능을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히트싱크는 CPU를 비롯한 PCB 부품들이나 냉난방, 자동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고 있는 분야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적용 영역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행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히트싱크 관련 냉각 효과에 관해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존재하며 대다수 연구들이 오프셋 스트림 핀 또는 기존 핀 모양을 변경하는 방안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핀 모양의 자연 모방 사례가 드문 것을 확인하고 선행 연구 방법을 따르되 물총쇠 부리 모양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측정 방식 등 연구 과정은 기존 선행 연구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해석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히트싱크에는 N 곱하기 N 매트릭스 형태로 핀이 배치되어 주기적인 열 전달 현상이 발생하며 트랜지언트 상황일 것입니다. 저희는 제한 격자 수 때문에 상황을 보다 더 간략히 가정했습니다. 유동 방향으로 1 곱하기 N 핀을 디자인하여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메쉬 기능 중 시메트리를 사용하여 여러 개핀 배열과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속도 벡터를 확인하여 완전 발달 유동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핀과 유사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디로 가정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델링입니다. 총세 가지 모양을 디자인했으며 기존 핀과 물총쇠 부리 모양, 그리고 그두 형상 중간 형상을 모델링했습니다. 편의상 중간 모델을 반원 형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메쉬입니다. 역시 세 가지 모두 메쉬를 생성하였으며 학습용 프로그램 한계상 메쉬 개수가 제한되어 있어 오토로 1차 생성 후 대략적인 메쉬 수를 확인 후 주로 멀티존으로 메쉬를 생성했습니다. 곡선과 같은 경우 메쉬가 매우 많이 발생하기에 사이징 또는 페이스 메쉬를 이용하여 개수를 조절하였습니다. 주요 메쉬 네이밍 같은 경우 인터페이스, 인테리어, 그리고 시메트리를 사용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보이는 것처럼 스쿠니스를 사용하여 메쉬 퀄리티를 확인합니다. 주로 30만 개가 생성되었으며 퀄리티 또한 평균 0.237로 나와 해석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레알 루즈수입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우측 상단식을 사용하였으며 각 경우에 관하여 레이놀드수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큰 감이 있지만 저희는 강제 대류이기 때문에 문헌을 참고하여 라미나로 가정하고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유체는 공기, 히트싱크는 구리, 발열체는 알루미늄으로 설정했습니다. 또한 유속을 달리하여 각각 열 전달 특성 발달 경향성도 확인해 볼 것입니다. 경계 조건은 일반적인 CPU 부품을 참고하여 설정했습니다. 해석 결과입니다. 유동 방향으로 N개 핀을 설정하여 해석한 온도 분포와 단편 핀 하나만을 해석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먼저 열 저항 그래프입니다. 유속이 빠를수록 열 저항이 낮아지고 일반 핀 모양보다 물총쇠 부리 모양으로 갈수록 열 저항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고 온도 그래프입니다. 마찬가지로 유속이 빠를수록 최고점이 낮아지고 물총쇠 부리 모양으로 갈수록
최고점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전달 계수 그래프입니다. 유속이 빠를수록 높아지며 불총쇠 모양 쪽이 확연히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압력 강화 그래프입니다. 유속이 빠를수록 높아지며 물총쇠 부리 모양으로 갈수록 낮아지며 이는 압력 손실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종적으로 일반 핀과 비교하였을 때 효율 향상을 나타낸 표입니다. 종합적으로 일반적인 핀핀과 비교했을 때 핀핀 반원 향상, 물총쇠 부리 순으로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특성에서 물총쇠 부리가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물총쇠 부리 영상이 가장 적은 면적을 가짐을 고려하면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추가적인 연구 및 보완할 점입니다. 격차 개수 한계 때문에 실제 향상과 차이점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하학적인 향상 외에도 알루미늄 구리 외 티타늄, 금, 은 등 대체 가능한 열 성능에 특화된 재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물총쇠 부리 모양 외에 벌집 구조 및 흰개미 등 다른 자연의 사례에서도 모방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진행한 손원길 신호준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